여러분, 과연 행복은 거창한 일들이만 있을까요? 어쩌면 행복은 정말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달콤하고 고소한 쓴맛이 매력적인 라떼 맛에 빠져있는 하트에 북치는 소년 유영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서 타악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타악기는 팀파니, 스네어, 마리마, 드럼 등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1년 4개월째 많은 연주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타악기는 아주 재미있고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악기를 처음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악치료로 시작했어요. 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차차 드럼이 재미있어 스쳤어요. 어때요? 모습이 참 귀엽죠? 그러면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타악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팀파니를 연주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관객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춤이 저절로 나옵니다. 음악을 제대로 즐길 줄 안다며 저의 춤을 칭찬해 주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어떤가요? 즐거워 보이나요? 이런 제 모습은 보면 사람들은 무대에서 음악을 즐기는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즐기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팅이 많고 화려한 도시에 있는 학교였어요. 대학 생활을 너무 재밌었고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신기하고 신나는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가는 일, 교통카드 충전하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메뉴 선택하기,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는 매일 엄마랑 같이 학교에 다녔어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을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고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 중 첫 도전이 학교에 혼자 가기였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는데 지하철을 탈 때 카드를 찍으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나오는 소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 번 해본 적도 있어요. 한 자리에 서서 카드만 계속 찍고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죠. 저는 그게 왜 그리 재미있었는지 여기저기 찍어보곤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 번만 찍는 거라고 하셔서 지금은 한 번만 찍고 가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좋아하는 돈가스도 사 먹고요. 햄버거도 사 먹고요. 하지만 먹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강의 듣고 틈틈이 악기 연습하고 학교 경기 연주에 대해 참여했어요. 쉬는 시간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잠깐 마시는 라떼 맛은 정말 달콤하고 좋았어요. 라떼를 주문하고 사서 마시는 그 시간을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참!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엄마 힘으로을 했어요. 누나한테 마스크를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누나 집은 우리 집에서 지하철을 1시간 반쯤 걸려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해요. 저는 길찾기 한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나요. 무사히 누나 집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상자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아이고. 누나가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돈가스도 같이 먹고 맛있는 라떼 한 잔도 마셨어요. 오늘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율동공원 생태학습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에 관심이 생겨 취득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육청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판매하는 일도 했어요. 커피 주문도 받고 계산도 해보고 정성껏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드렸어요. 아주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마시는 라떼 한 잔의 행복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커피를 선물해 주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 한 잔씩 악기 연습을 하다가 힘들 때 하트를 출근하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연습실 갔다 오다가 한 잔씩 마시는 라떼를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커피를 사서 나눠 마시기도 해요. 얼마 전부터 저도 당당하게 월급을 받고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의 또 다른 행복은 수영하기예요. 저는 수영도 아주 잘해요. 처음에는 수영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물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어요.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수영장 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한강 건너기에 도전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강 건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km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먼 거리예요. 수영장 50m를 40번 돌아가는 거리예요. 저는 수영에서 한강 건너기에 성공했어요. 수영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장과 메달도 많이 땄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용현이는 수영할 때 가장 멋있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기분 좋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 수영 후에도 라떼 한 잔은 필수랍니다. 제가 즐기는 소소한 행복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일 수 있어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과연 행복은 거창한 일놀이만 있을까요? 어쩌면 행복은 정말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자신의 라떼 한 잔을 찾아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요즘 꿈을 직업 연주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작은 일상생활에 조전하기 위해 당당히 현관문을 나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하는 일들이 느리고 또 천천히 가지만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저는 앞으로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리마 연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